만 2살 때 골프를 시작해 아마대회를 평정한 테이거 우즈였기에 프로 데뷔 후 첫 메이저 대회인 97년 마스터스에선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습 라운드에서도 스코어보드 맨 윗줄은 이미 우즈의 차지였고 우즈가 가는 곳마다 구름 관중이 따라다녔습니다. 18번 홀. 가족이 보는 앞에서 마지막 퍼팅을 성공시키는 순간. 우즈는 붉은 셔츠를 입고 투어하며 자신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렸습니다. 만 21살의 역대 최연소 우승과 아프리카계 선수 최초의 우승, 대회 최자 타기로까지 세계 골프계는 새로운 골프 황제의 탄생에 열광했습니다. 2000년 US 오픈과 D 오픈, PGA 챔피언십에서 잇따라 정상에 오른 우즈는 2001년 마스터스에서 또 하나의 대기록을 작성합니다. 메이저 대회 4연속 우승, 그랜드 슬램을 넘어 타이거 슬램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습니다. 2002년에도 악명 높은 오거스타를 정복하며 2년 연속 그린 자켓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마스터스, PGA 역사의 길이 남을 환상의 칩샷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거짓말처럼 공이 90도로 휘어졌고 모두의 숨이 멈춘 순간 공이 홀컵으로 떨어졌습니다. 보고도 믿을 수 없는 16번을 신기의 칩샷 속 우즈는 연장 끝에 값진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마스터스를 통해 전성기를 꽃피웠던 타이거 우즈. 이제는 내리막길로 접어들었지만 우즈는 마스터스의 추억이자 상징이었습니다. KBS 뉴스 정현숙입니다.